안녕하세요. 영희 살롱의 영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표정만으로도 재밌게 네일 아트를 할수 있는 캐릭터 네일 아트를 준비해 봤고요. 이 캐릭터는 원펀치맨이라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인데 주인공 사이타마라는 캐릭터를 이렇게 그려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컬러를 위해 지금 색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두 가지를 섞어주었고요. 컬러를 조색하실 때는 화이트 컬러를 이제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되니까 이 컬러를 먼저 덜어주신 다음에 이제 서클 컬러는 조금씩 더해가면서 만들어주시는 게 원하는 컬러를 만드시기 쉬우실 거예요. 진한 색을 먼저 덜어놓으면 화이트를 자꾸 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색하실 때는 흰 컬러 먼저 하시고요. 베이스 젤을 바른 상태고요. 미경화 젤도 닦아줬고 이제 컬러를 칠해주겠습니다. 항상 후리엣지도 잊지 마시고요. 되셨으면 큐어링 하겠습니다. 지금 컬러를 3콧 해준 상태고요. 지금 큐어링은 마쳤습니다. 눈을 그려주겠습니다. 위치를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어디에 그릴 건지 위치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모양을 봐가면서 조금씩 크게 그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콕콕 쳐주시면 젤이 더 채워지니까요. 이렇게. 레벨링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큐어링 해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네 번째 손가락을 할 거고 베이스 젤은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둥근 프렌치를 해줄 거예요. 먼저 어느 정도까지 하실 건지 중심을 잡아주시고요. 둥글려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큐어링 하겠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손톱에 캐릭터를 전부 표현하지 않고 이 표정이나 생김새만으로 느낌을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손톱에 하셔도 굉장히 예쁘게 네일 아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의 아트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고 예쁜 네일 아트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